자, 분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빈칸에 뭐야? 안 켰네. 1번부터 3번까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 집어넣기. It is an apartment. 뭐 어쩌고저쩌고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빌드가 다양한 형태로 쭉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입니까? 전에 지어진 아파트다라는 얘기죠. 그거 5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야. 엄청 오래된 아파트야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빌트겠죠. 됐습니까? It is an apartment built 50 years ag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여기에 왜 빌트가 들어가야 되느냐? 오케이. 빌트가 빌드의 몇 번째 녀석인데? 세 번째 녀석이면 명칭이 뭐가 되고? 과거? 그렇죠. 과거분사 PP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겼댔습니까? 위치 워즈가 생겼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사란 뭐가 뭐 됐는데,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된 건데, 그럼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뭐 명사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과거 분사가 명사 수식도 있고 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사 덩어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분사가 동사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더라? have 플러스 PP와 뭐 플러스 B 플러스 PP. 그래서 have 플러스 PP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현재 완료 시제라 그러고, B 플러스 PP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 그러죠.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된건 아니고 명사 수식하는 녀석이고 길어져서 뒤로 간 경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얘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되느냐? 그것은 50년 전에 짓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가 뭘 짓고 있지? 아파트가 뭘 짓고 있을래나.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고르셨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girl, bow or red hairpin is Minos' sister.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입니까? 착용하고 있는 걸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난, 그러니까 시작과 끝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가 중간에 들어있을 때는 초간단 버전을 생각해 볼수 있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 Minos' sister. 됐습니까? 그녀는 민호의 여자 형제야. 그러면 여기에 알맞은 정답은 뭐가 되면 되겠다? wearing이 들어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 girl wearing a red hairpin is Minos' sister. 그러면 이번에 분사가 똑같이 뭐하고 있고 명사 수식하고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생겼댔다? Who is가 생각된 거죠. The girl who is wearing a red hairpin is Minos'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과 2번을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과거분사. 왜냐하면 아파트가 빌드를 당하니까. 하지만 2번 문제 The girl이 뭐 하니까? wear를 하니까. 그래서 얘와 아파트먼트와 빌드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라고 하고요. The girl과 wear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분사? 현재 분사. 여기 동명사라고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동명사입니까? 됐습니까?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계속해서 3번. Kevin felt more during the musical. 그럼 during the musical의 뜻은 뭐고? 동화. 어떤 the musical 앞만 길어봤자 것이니까 어떤 것 동안 할땐 during 쓰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for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정답은 뭐가 되고? Kevin felt bored 해야 되겠죠. Kevin felt bored during the musical.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고? PP라 그러고. 그러면 분사란 말이죠. 분사 중에서도 과거 분사고요. 분사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뭐 명사 수식과 동사 되기. 여기서는 뭐 하고 있다? 동사가 되고 있는 거죠. 동사.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뭘 써도 되죠? was. 그렇죠? 그래서 이거 what b 플러스 pp네. 그렇죠?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수동태 문장이죠. 보어의 뜻이 뭐하다? 지루하게 만들다죠.
지루하게 하다. 그러면 케빈이 보호를 한 거야? 보호를 당한 거야? 보호를 당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됐습니까? 이번에는 명사 수식이 아니라 동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be 플러스 pp와 비슷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수동태 문장과 거의 똑같은 문장을 만들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다음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so 했는데 whom? 테디를. Where? 어떤 파크에서. 그래서 공원에서 테디를 봤답니다. He was flying. 그는? 나는 중이었다. 오케이. 나는 중이었을까요? His drone. 그가 날리고 있는 중이었네요. 무엇을 his drone을? 어디에서? 거기에서. 태연은 뭐 대신 왔어요? At the park. 그렇죠. At the park 대신 왔죠. 그니까 내가 공원에서 테디를 봤는데 he는 테디 대신 왔으니까 테디가 거기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 이 문장 한 문장 하면 나는 어떤 테디를 봤다고 하면 돼요? 나는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 테디를 봤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몇 형식 문장 하란 얘기입니까? 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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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s죠. 됐습니까? 5-3-는 뭐? 5-1은 목적격 보호가 콜 A, B.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거. 5-2는 make A 어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목적격 보호가 뭐였었는데 동사였는데 동사가 아닌 거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5-3의 A는 want A to do. 5-3의 B는 사역 동사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그다음에 5-3의 C는 지각 동사 뒤에 do도 올 수 있고 doing도 올 수 있는데 얘를 절대로 우리가 이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약속했냐면 나는 테디가 공원에서 드론 날리는 것을 봤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날리고 있는 공원에서 날리고 있는 테디를 봤다 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얘가 이 부분이 분사인데요 분사가 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 뭐하고 있다?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명사 수식하는 현재 분사죠 얘가 명사 수식하는 현재 분사란 얘기는 테디하고 플라잉 사이에 뭐가 생겼댔다? who, was가 생겼댄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법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관계사로 합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사로 생략하고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파트의 제목은 분사죠 네. 근데 선생님 분사를 크게 두 개로 나눴죠 네. 그래서 동사가 형용사 됐다 라는 얘기 계속 하다가 갑자기 동사가 뭐 됐다? 부사 된다 동사가 ing 형태로 부사가 되는 걸 보고 문법 제목을 뭐였더라?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사와 분사구문은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부사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오케이 명령문이네요 무엇을 창문들을 뭐해라 조심해라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된 문장 바로 가면 되겠네요 완성된 문장 Be careful with those broken window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roken이 과거 pp라고 할게 이제부터 pp인데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뭐하고 있다 그렇죠 명사 수식하고 있죠 두 가지 역할이라 분사가 두 가지 역할이면 명사 수식인지 동사가 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깨진이란 말이 길지 않죠 형용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똑같이 앞에서 뒤로 꾸면서 뒤로 가지 않죠 be careful with those broken windows 됐습니까 그래서 break의 뜻이 뭐 하다니까 깨다니까 window가 break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래서 break하고 windows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수동의 관계 됐습니까? 그래서 pp로부터 수식을 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또 칼질하기 뭐 이상하게 칼질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요? 뭐 어쨌든 보겠습니다 누가? 그 남자는 뭐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에? 소파에 뭐 한다? 앉아있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문법 제목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6번 문법 제목은 바로 뭐냐 하면 뭐를 나타내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뭐 노래하면서 정원을 걷고 있는 중이었다
똥 싸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 하면서 뭐 했다 라는 표현을 보고 동시동작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버전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오리지널 버전부터 먼저 얘기하면 좀 줄어들어라. 뿅. 오케이. 웹뷰로 바뀌고요. 자, 이 문장은 그 남자는 노래를 부르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가만 보니까 아이고야 색깔이 안 보이네. 이거 아닌가요? 이거 뭐 하면서 뭐 했다. 선생님이 이 그림 그리면 문장을 어떻게 하던가요? 아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While he 뭐 노래 부르면서 앉아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노래 부르는 거죠. 이거는 앉아 있었다. 그렇죠. While he was singing, he sat on the sofa. 이랬겠죠? 됐습니까? While he was singing, he sat on the sofa.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게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ile he was singing 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부사라 그러죠. 네. 그렇죠? 부사절이라 그러는데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부사절은 어떤 게으른 놈이 나타나갖고 뭔 짓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singing 한 놈하고 set 한 놈하고 같으니까 칼질 몇 번? 두 번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면 되겠다? Being singing. 그렇죠. Being singing 하면 되겠죠. Being singing, he sat on the sof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뒤통수 맞죠? 네. 뒤에서 누가 툭툭 치죠? 네. 뭐라고 하면서 툭툭 쳐요 얘가? 너만, 그렇죠.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이러죠. 날라가겠죠. 네. 근데 문장이 좀 이상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man인가요? 미안합니다. The man으로 썼어야 되네요. The man sat on the sofa. 쉼표 sing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man sat on the sofa singing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답이 될 뻔한 녀석도 있긴 하네요. 얘는 being singing 이면 얘도 답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song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요. singing being이 생략된 형태 the man sat on the sofa singing. 자, 요거 여러분들 앞으로 몇 번 만나보게 될 거예요. 분사를 배우고 나면 뭐 하면서 뭐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이걸 보고 제목은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하며 오케이. 이거 좀 더 친절하게 바꾸면 이런 거죠. 만약 네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친절 버전은 이거였네요. 만약 네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누구는 무엇에 대해 무엇을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만약 네가 라는 말을 쓴 이유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면 이렇게 접근할 거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를 제일 먼저 타이핑 하겠어요? 그렇죠. If you use the internet 이렇게 시작하겠죠. If you use the internet, you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about 대신가요? 네, 잘 안 보여서 a lot of 데이터입니까? 네, a lot of data about that 이렇게 돼 있죠. 좀 보이게 합시다. 됐습니까? If you use the internet, you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data about that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누가 나타나는 거죠? 신동이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칼질 네? 몇 번 합니까? 두 번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use 하는 사람과 can get 하는 사람이 같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어떻게 좀 된다? Using the internet 이렇게 using 하겠죠. Using the internet you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about data about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뭐 얘도 답이 될 뿐만 했으면 이게 살짝 힌트죠. 여기에 이게 있었으면 답이 될 수 있어요. If you use the internet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if you use the internet 이걸 보고 뭐의 무슨 절이라 그러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말 부사절이라고 말하는 순간 얘를 뭐로 바꿀 자격 획득? 분사구문으로 바꿀 자격이 획득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었네요. 얘도 맞았나?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 꺼볼까? 지금 꺼볼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보기와 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밑줄 친 게 딱 생긴 게 ing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리더스뱅크 수업 중이었다면 둘 중 뭐죠? 둘 중 뭐? 네. 됐습니까? 근데 자, 둘 중 뭐를 해봤는데 다 개야. 그렇죠. 만약에 다 개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다 분사야. 다 현재 분사야. 그러면 뭐까지 구분해야 되는 거야? 명사 수식인지 동사가 되었는지까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I felt my legs shaking a little. I가 felt 했는데 my leg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죠? 아니요. 그래서 방금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약간 떨리는 내 다리를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다라는 걸 안다란 티를 내기 위해서라 했어요. 나는 약간 떨리고 있는 내 다리를 느꼈다. 물론 해석은 내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해도 되지만 분사라는 거. 그러면 felt 쳐다봤어요? My legs 쳐다봤어요. 네. 됐습니까? 쳐다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거 하려고 그러죠. 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댔다? Which were. 그렇죠. Which were가 생겼죠. I felt my legs which were shaking a little. 지금 이제 얘를 지금 분사 군대 관계 대명사 절로 바꿔놓은 거죠. 근데 분사 군은 관계 대명사 절이든 전부 다 형용사 역할하는 건 똑같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정리해서 여기다 써놓고 이제 얘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고 얘는 뭐로써 현재 분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원래 구라는 얘기까지 해도 돼요. 현재 분사 구로서 둘 중에 뭐 하고 있다? 그래서 명사 수식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딱 써놓으시고요.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현재 분사 구면서 명사 수식을 하는 게 아닌 거 하나 동명사가 숨어 있으면 걔가 답일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Jimmy was sitting in the waiting room. Jimmy는 앉아 있는 중이었다. Where? 대기실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밑줄을 sitting에다가 꺼놨으면 얘는 분사가 맞죠. 네. 근데 여기다 waiting에다가 꺼놨으니까 얘는 뭐 벌써 답 나왔네요. 얘는 뭐다? 동명사.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the waiting room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랬더라. the for waiting. 그렇죠. 이건 the room for 기다리는 것을 위한 방이란 뜻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가 아니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휙 다음 문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사가 맞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역할 중에 뭐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This lake is full of swimming fish. 그래서 이 호수가 어떻다? 가득 차 있다. 뭐로 가득 차 있다? 물고기들이죠. 이거 어떻게 뭘 보고 물고기들이라고 내가 해석합니까? 여기 뭐가 없어? 어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fish는 셀 수 있지만 s나 es 붙이지 않죠. 그래서 이 호수는 수영하고 있는 물고기로 가득하다. 됐습니까? 어떤 물고기? 수영하고 있는 물고기. 오케이. 얘가 이걸 합니까? 얘가 이걸 당합니까? 얘가 이걸 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묘수식 명사 수식하는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smiling face makes me happy. 그래서 그녀의 뭐가? 그녀의 미소 짓는 얼굴. 어떤 얼굴? 짓는 얼굴. 무슨 시? 어떤 시죠?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 makes 해준다. 누구를? 미를. 어떤 상태로? So. I am happy. 그렇죠. makes 보고 I am 하면 되겠죠. 몇 형식 문장? 5형식입니다. 5-, 예 쳐다봤어요. 5-, 2조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Her smiling face makes me happy. 그녀의 웃는 얼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Bob is 어쨌든 이제 이 smiling도 보면 똑같이 face를 꾸며주는 분사로서 뭐하고 있다? 명사 수식이죠. 어떤 얼굴 웃는 것을 위한 얼굴은 없잖아요. 됐습니까? 웃고 있는 얼굴이죠. 어떤 얼굴? 웃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
그 다음에 Bob is talking about his girlfriend. Bob은 그의 남 여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Bob이 얘기하는 것이다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뭐로서 현재 분사로서 두 가지 역할 중에 뭐 하고 있다? 그렇죠. 동사 덩어리 만들고 있고 그래서 비동사랑 합쳐져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진행형 시제라고 하죠. 얘는 명사 수식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네. 진행형 시제 만들고 있고 Amy is a walking dictionary.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하면 Amy는 뭐다? Amy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Amy 어떤 애다? 똑똑한 졸라 똑똑하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Amy 겁나 똑똑해. 걸어다니는 사전. 뭐든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걷는 것을 위한 사전이 아니고 어떤 사전? 걷는 사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서 walking이 뭐로서 현재 분사로서 두 가지 중에 뭐 하고 있다? 명사수식. 그렇죠. 명사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짧기 때문에 앞에서 꾸며 우리말하고 똑같은 어순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걷는 사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포커스 몇 번이었더라? 하여튼 중간에 끼어 있는 거 현재 분사와 동명사 구분하기에 있었던 거 문제 이렇게 출제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대화네요. 됐습니까? 그럼 가만 보니까 뭐 서프라이즈가 온갖 쇼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막 일이 대주 넘었다, 절이 제주 넘었다, 뭐 구미호처럼 일이 변신했다, 절이 변신했다 하고 있습니다. 뭐 지까지게 뛰어봤자 벼룩이죠, 뭐. 됐습니까?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들이 다 있네요. 오케이. Sam, why were you at the party?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heard some news from Anna. It was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A가 Sam, B의 이름이 Sam이겠죠. Sam아, why were you? 이 부분 완성되면 무슨 뜻이어야 됩니까? 너는 왜 놀랐었냐? 이 말이죠. 너 왜 놀랐어? Where? 그렇죠. 파티에 있었는데 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A가 얘기하는 거죠. 너 파티 갔을 때 왜 놀랬어? 그랬더니 내가 뭐 했는데? 들었는데 썸 뉴스를 누구한테? 애나한테 들었대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더 뉴스 대신 왔죠. 어? 선생님 썸 뉴스 이거 day 아닙니까? 아니에요. 뉴스는 s가 붙어있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네. 됐습니까? 이거 day 여러 복수 취급하면 안 돼. 이건 단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가 만약에 와 있으면 이거 만약에 누가 있어 어떤 미친 선생님이 이거 데이 해놓고 어디가 틀렸냐 1, 2, 3, 4, 5 중에 뭐가 틀렸냐 이러면 데이 틀렸다 해야 돼. 됐습니까? The news was 그러니까 뭐 그 소식이 어땠단 얘기로 완성되면 되겠다. 그 소식이 어땠다? 놀라웠다. 그러니까 얘는 surprised고요 surpris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am surprised. It is surprising. 잘 써놨네요. 됐습니까? 네. 나는 당한 거고요. surprise의 뜻이 놀라게 하다기 때문에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해야 되고 얘는 그래서 지금 얘가 뭐로서? PP로서 두 가지 역할 중에 뭐 하고 있다? 명사 수식이야. 동사. 동사 되고 있죠. 네. 그래서 be 플러스 PP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고 수동태라 그러고 it was surprising을 보고는 아니 과거네요. 과거 진행형이라 그러죠. 둘 다 동사가 되고 있습니다. 명사 수식은 없네요. 분사가 모두 다 동사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수동태 하나는 진행형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뭐 as, since, because, when, though네요.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얘들을 다 모아놓고 땡땡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 뭐 무슨 사로 쓰일 수 있는지죠? 접속사죠. 됐습니까? 접속사가 붙으면 문장은 아니고 절이 되는데 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앞만 길어봤자 이시 되는 무슨 절과 명사절과 선생님이 끊어 읽기 할 때 맨날 이렇게 표시하는 형용사절과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 하고 조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만약라면과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부사절 이 세 가지 절이 있습니다. 부절이 아니고 부사절. 그래서 절의 종류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having no time 이거 그거네요. 그렇죠? having no time she doesn't put on makeup 그 제목을 뭐라고 쓸래요 이거? 분사 구문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절이 분사 구문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분사 구문을 수업하면서 꾸준히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을 어떤 뭐 어떤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만들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어. 몇 가지 규칙만 지키고 있으면. 근데 얘 분사 구문을 배우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긴 문장 속에 갑자기 뭘 만났을 때, 이와 같은 분사 구문을 만났을 때 얘를 정확하게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거는 이 앞에 뭔가가 보여야 된다 그랬어. 없지만 보여야 된다고 한 그거를 가지고 문제 이렇게 낸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having no time에 담고 있는 뜻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고, she doesn't put on makeup이, 뭐 put on은 원래 입다인데 여기 makeup이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어? 화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시간 없다, 화장 안 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은 이게 뭐가 됐고 원인이고 이게 결과니까 여기 뭐가 보이면 돼? Because가 보이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Because she has no time, she doesn't put on makeup. 됐습니까? 그녀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문장은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 자, 이 문제는 조금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죠? 네. 뭐까지 들어갔냐 하면은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도 있고 뭐도 있다? since도 있다. 그러니까 얘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외톨이긴 한데 when이 들어갔을 때 뜻이 안 되나요? 만약에 when she has no time, she doesn't put on makeup 하면 뜻은 좀 달라지죠? 네. 어떻게 바뀝니까 해석은? 그녀가 시간이 없을 때는 화장하지 않는다. 말은 됩니까? 네. 되죠. 그러니까 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근데 do가 들어가면 though she has no time 하면 뭔 뜻이에요? 비록 그녀는 시간이 없지만 그녀는 화장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지만 이란 말 뒤에 화장한다가 어울려요. 비록 시간이 없지만 화장한다가 자연스러워. 비록 시간 없지만 화장 안 한다가 자연스러워. 화장한다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얘는 내용이 안 어울리는 거죠. 결국 안단형이라고 써놨네. 그렇죠. 됐습니까? 비록 시간이 없지만이라고 그랬는데 비록 시간이 없지만 난 아침 먹는다? 말이 되죠 이건. 그렇죠. 근데 비록 시간이 없지만 나는 아침 안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얘가 들어가면. 그래서 얘는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유의 부사절 또는 시간의 부사절 대신에 분사구문으로 처리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분사구문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은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뭐 이유야, 이건 시간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뜻이 약간 뭐 좀 얼버무려진 거야. 약간 having no time,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가 될 수도 있고 시간 없을 때가 돼도 되고 만약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선택지에 뭐는 없지만 if는 없지만 if도 여기 있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if she has no time, she doesn't put on makeup. 만약에 여기 if가 있을 때 해석은 만약 그녀가 시간이 없다면 그녀는 화장하지 않는다. 말 됩니까? 네. 되죠. 그러니까 if도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은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뜻은 통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1번. 이번에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위 앞에 10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는 거. 분사구문에 여기에 뭐가 보여야 된다. 없지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wearing a thick coat, she still felt cold야. 그렇죠? 그러면 wearing a thick coat가 전달하고 하는 건 뭐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입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그 다짜는 떨어질 거야 정확하게 해석할 때는. 어쨌든 뭐 두꺼운 코트 입고 있다고요. She still felt cold의 뜻은 그냥 여전히 춥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두꺼운 코트 입고 있으면 여전히 추워야 돼, 안 추워야 돼? 안 추워요. 그러면 여기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다라는 말 대신에 뭘로 하면 자연스러워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지만 이 말이죠. 비록 이란 말로 되겠죠. 비록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추위를, 근데 여기 보니까 과거니까 과거에 입고 있었지만이 되는 거죠. 과거에 그녀가 비록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는 추웠습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거고요. 지금 얘는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보고 쓰라 그러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얘 쳐다보고 얘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무슨 이걸 보고 뭐라 그러 얘 쳐다보고 얘를 이렇게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문법 제목이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되는 말이죠. Does she wear a thick coa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do가 보여야 된다라는 문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코트 입고 있으면 안 추워야 된다는데 여기에 어? 뭐야? 왜 춥지? 어 입고 있지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러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뭐 나머지 애들은 뭐 만약 입고 있었다면 이고요. 뭐 입고 있기 때문에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입고 입은 다음에 뭐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해석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분사 구문은 요런 문제가 잘하는 게 실제적으로 읽기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ving a lot of work to do I can't go to see a movie. 자, 얘는 여러분들 딱 해보니까 좀 문제가 위에 11번보단 쉬웠을 거야. 그쵸? 자, having a lot of work to do 해서 좀 이따가 선생님이 뭐 물어볼 거냐 하면 지겹지만 얘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할 일 많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Having a lot of work. 이제 할 일이 많다는데 좀 이따가 이제 완성시키고 나면 다짜 떼고 뭐가 어울린다 뭐 이런 것들 따지면 답이 튀어나오는 거죠. 다짜가 없어지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 can't go to see a movie. 나는 뭐 하러 갈 수가 없다? 뭐 영화 보러 갈 수가 없다. 그럼 이건 뭐랑 뭐? 원인과 결과. 결과죠. 됐습니까? 아 이유.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이유하고 결과. 통결했죠? 그럼 자연스러운 건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 만약에 뭐가 여기에 이 자리에 뭐가 써있어도 정답으로 고를 줄 알아야 돼. As나. 그쵸. As나 since가 있어도 같은 뜻이죠. Because I have a lot of work to do.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I can't go to see a movie. 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게 답이 되고 싶어. Do I have a lot of work to do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Do I have a lot of work to do가 답이 되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얘를 넣어서 그러면 준비됐죠? 네. 읽어볼까요? Do I have a lot of work to do? I can go to see a movie. 할 일 많지만 영화 보러 갈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닌 거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만약 내가 할 일이 많다면 갈 수가 없다. 됐습니까? 네. 얘는 왜 안 되지? 만약 내가 할 일이 많다면 나는 갈 수가 없다. 할 일 많다 못 가. 만약 내가 할 일이 많으면 나는 갈 수가 없다. 자 얘도 답이 됩니다. 얘도 바꿔 쓸 수가 있죠. 됐습니까? 만약 할 일이 많다면 나는 갈 수가 없다도 됩니다. 선생님 분사구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분사구문은 좀 의미가 애매모호해진다 그랬어. 자 그럼 선생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것 같으면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할 거냐. 자 분사구문이 이렇게 분사구문만 해석합니까? 아니란 말이야. 얘가 분명히 어디에 들어있었다. 긴 글 속에서 나온단 말이야. 긴 글 속에 중간에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앞뒤 내용을 보고 이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됐습니까? 3번도 답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fore I have a lot of work to do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before I have a lot of work to do는 내가 할 일이 많기 전에 갈 수가 없다니까 얘는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fter I have a lot of work to do는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억지로 해석하면 내가 뭐 할 일이 많아진 다음에는 영화 보러 갈 수가 없던데 얘는 뭐 정답일 얘도 그니까 선생님이 분사구문 뜻이 약간 애매모호해진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애매모호한 거 왜 배워요? 얘가 어디에 들어있는 걸 실제로 만나게 된다고? 긴 글 속에 있는 걸 실제로 만나게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4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는 틀린 친절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절 버전은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절로 바꾼 걸 보고 선생님이 친절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이 답이 가능합니다. 합지에는 1번이 답이라고 되어 있겠지만 1번과 3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글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긴 글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앞뒤 문장을 파악해서 이건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는 조건이라면 나는 뭐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걸 묻고 있네요. 두 문장 한 문장 하라고? 자, This is a book. It was written by my mother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3번은 문법의 주소가 분사입니까? 분사 구문입니까? 그렇죠. 분사죠. 네. 왜냐하면 자 내가 이 질문을 한 건 지금 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을 무슨 시로 바꿀 거냐 무슨 시로 바꿀 거냐고 물어본 거죠. 네. 됐습니까? 자,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이 어떤 시 됩니까? 부사가 됩니까? 어떤 시 될 예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법의 제목은 뭐고? 분사이고요. 근데 분사라 그래놓고 두 문장 한 문장으로 하라 그러면 분사가 1번 역할일까 2번 역할일까 명사 수식일까 동사가 되는 걸까? 명사 수식이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우리 이런 문제는 이제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를 때 선생님이 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할 때 내가 하는 방법은 우리말로 접근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is is a book은 이것은 뭐 책이다 고요. It was written by my mother. 그것은 나의 엄마에 의해 쓰여졌다. 그럼 이거 두 문장 한 문장 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이것은 나의 엄마에 의해 쓰여진 책이다. 이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아 이거구나.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이런 표시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얘를 뭐로 접근해서 풀기 시작하면 된다? 관계사네요. 그렇죠? 네. 그럼 첫 단계 뭐 찾기? 뭐 찾기? 반복된 거찾기.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이제 원래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 표시하는 것부터 누가 어떤 시 될 거냐 이게 관계사 문법의 첫 단계였죠. 어떤 시 될 문장 정하고 반복된 거 찾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주고 위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 덩어리에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격관계대명사로 제일 앞에 이미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얘가 제일 앞에 있는 순간 뭐 할 준비 끝 꾸미러 들어갈 준비 끝 꾸미러 들어가는데 뭐 뒤로 간다 선행사 뒤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a book which was written by my mother 에서 뭐는 생략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분사 과거분사 과거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시키겠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이 안에 뭐가 잘못됐대요. 됐습니까? Be only 6 years old. She went to elementary school. 오케이. 자 이거 무슨 품사야? 동사. 동사죠. 그러면 문장이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사. 동사로 시작하고 있네? 무슨 문? 명령문. 그렇죠. 여기까지만 만약에 뒤에가 없다 그럼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직 6살이 되세요! 라고 한 거죠 지금. 네. 됐습니까? 그런 뜻을 네가 없죠. 됐습니까? 자 봤더니 뒤에 쉼표하고 뭐가 더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꼴랑 6살이다죠. 네. 그렇죠. 근데 다짜 떨어질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꼴랑 6살밖에 안 됐다. 안 돼. 좀 이따 없어질 거고요. 그럼 뭐 이거 떼버리고 이거 다짜 떼버리고 뭐가 될지는 얘랑 관계를 보면 돼요. She went to elementary school. 그녀가 뭐 했답니까? 초등학교에 갔다. 그렇죠. 그러면 꼴랑 6살이다. 그녀는 초등학교에 갔다 해서 다짜 떼고 뭐 붙이면 될까? 그렇죠. 이지만 말이죠. 꼴랑 6살밖에 안 됐지만 그녀는 초등학교에 갔다. 그러면 요 부분을 친절 버전으로 하면 분명히 부사 그러니까 14번 문법의 제목은 분사다. 분사 구문이다. 이번엔 분사 구문이죠. 됐습니까? 부사절이 간단 버전으로 신동이가 나타나서 칼을 두 번 휘두를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사 구문이고요. 부사절이 ing 형태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눈앞 여기 써놨네 누가?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보이면 돼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죠. 여기 went 쳐다봐야죠.
Though she was only 6 years old. 이 문장의 완벽한 친절 버전은 Though she was only 6 years old, she went to elementary school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6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서 Though she was only 6 years old를 보고 뭐에 무슨 절? 양보의 부사절이 분사로 바뀐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칼질 두 번 하고 was는 뭐로 바뀌면 된다? being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be가 아니고 being이 돼야 되겠죠. being only 6 years old. She went to elementary school. 됐습니까? 네. 자, 선생님 설명 잘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파트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짜증났던 거를 나는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내가 뭐가 시컷 배우고 나서 중학교 때 이거 시컷 배우고 나서 뭐가 짜증났냐? 분사랑 분사 구문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저는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분사랑 분사 구문은 완전 다른 거야. 비록 ing 형태가 뭐 있고 이런 거는 비슷한 공통점이지만 속을 까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 뭐 아무 상관없는 문법입니다. 그거를 한 챕터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시컷 배우고 나면 뭘 배웠지? 이럽니다. 구분하세요. 분사랑 분사구문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부사라는 얘기를 그래서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이 어색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분사구문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하지만 자 이게 다 지나가고 나서는 어려우면 안 돼 이건.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Because he is busy he cannot help me. 그래서 그가 바쁘기 때문에 그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대죠. 네. 그렇죠? 그래서 because he is bus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내가 얘를 뭘 증명하고 있다. 얘가 부사절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죠. Why can't he help you? 이 말이죠. Help me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땅땅땅 부사절이다. 그렇죠? 그러면 야 동희야 일로 와봐. 됐습니까? 그래서 날리고 being busy 하면 되겠죠. Being busy he cannot help me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걸 정답으로 고른 것 같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이 사람 거로 계속 하면 안 되는데 어디 갔어 다음 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he saw the movie he was moved. 자 선생님이 move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 T로 시작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적 있죠. 그렇죠. 아이고 잘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moved, touched 전부 다 형용사로서 어떤 감동적인 감동받은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move가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touch가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영화를 봤을 때 그는 감동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when was he moved죠. 언제 감동받았니? 영화 봤을 때. 얘가 when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은 얘가 부사절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부사절이니까 자 동의 등장 날리고 seeing the movie he was moved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you 자 얘를 read라고 읽어야 이건 read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If you read the letter you will be happy. 그래서 만약 네가 그 편지를 읽는다면 너는 뭐 해질 것이다? 이걸 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죠. 네. 부사절이니까 야 동희야 날리고 reading the letter you will be happ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ough the jeans are cheap they are nice. 그래서 비록 다 청바지들이 싸긴 하지만 품질이 좋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얘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이런 걸 보고 뭐에 무슨 절이라고 한다.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비록 싸지만 좋아. 됐습니까? 그럼 날리고 빙 칩 하면 되겠죠. 뭐 치핑이야. 됐습니까? 빙 칩이죠. 빙 칩 the jeans are nic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빙 칩이 돼야 된다는 것도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빙 칩 the jeans are nice. 그러니까 빙 칩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뭘 읽고 있는데 빙 칩 they are nice 이러고 있어. 그럼 이거를 이걸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분사구문은. 됐습니까? 싸다? 좋다? 아 싸지만 좋다. 아 이거 양보의 부사절이구나. 됐습니까? 뭐 비록 여러분 문제 풀 때 뭐 양보의 부사절 이런 말이 안 떠오르더라도 뭐뭐이지만 이라는 것이 떠오르면 성공적인 분사구문에 대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While I took a walk, I met my friend.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이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또 뭐 그릴 거니까, 이거 그릴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은? While I was taking a walk. 그렇죠. While I was taking a walk.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While I was taking a walk. 내가 산책하는 동안, 과거에 하고 있었던 동안 나는 내 친구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게 when did you meet your friend니까 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들이 다 날리고 날리고 taking a walk 원래는 being taking a walk인데 being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날릴 수 있다. 왜냐하면 뒤통수 맞 때리면서 얘가 나도 문사다 할 거니까 됐습니까? being taking a walk 또는 taking a walk I met my frien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럼 정답은 뭐 3번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쳐진 부분에 쓰임이 했는데 ing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 뭐냐? 됐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문사라면 또 둘 중 뭐냐? The barking dog never bites. 이거 속담이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뭔 뜻일까? 일단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그 짖는 강아지는 절대 물지 않는다. 그렇죠. 짖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 이걸 보고 우리말에 비슷한 속담은 뭐가 있을까요?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다. 이랑 비슷한 우리말 속담 이런 게 돼야 돼요 이제. 됐습니까? 중3 때 요구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비슷한 건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짖는 개가 절대 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 짖는 개가 꼭 뭐 할 것 같지만 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실속이 없음을 나타내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할 건 문법적인 접근이니까 얘는 둘 중 뭐 현재 분사 동명사? 현재 분사 그렇죠 짓는 것을 위한 개는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서 현재 분사로서 둘 중에 뭐 하고 있다? 명사 수식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개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정보를 적어 놓으면 뭐 저기 뭐 적긴 적었는데 명확하게 적진 않았네요 됐습니까? 뭐 쉬워서 그랬나요? Look at the sleeping kid 그래서 있는 아이를 봐라 자는 아이 보라 그랬죠 어떤 애? 자는 애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뭐로서 현재 분사로서 명사 수식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told me a surprising fact 그녀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뭘 말해줬어? 놀라운 사실 어떤 사실 놀라운 사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하고 있죠 놀라게 하다가 놀라게 하는 됐으니까 똑같이 현재 분사로서 fact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오케이 쭉쭉쭉 같은 애들 나오고 있고요 Be careful with the boiling water 뭐해라 조심해라 무엇을 끓는 물을 조심 끓는 물 조심하세요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끓는 물 보일 뭐하다 끓다도 되고 끓이다도 됩니다 자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설명한 거냐 보일은 뭐 같은 애다 보일은 그렇죠 change 같은 애란 말이고 hurt 같다는 얘기입니다 change 뭐하다도 되고 뭐하다도 된다 바뀌다 그렇죠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된단 말입니다 끓이다도 되고 끓다도 됩니다 지금은 끓다에 ing를 붙인 의미인 겁니다. 끓는 물이죠. 어떤 물? 끓는 물. 현재 분사로서 뭐하고 있다? 명사 수식하고 있다. 그러면 5번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뻔하네요. 누가다? I가 enjoyed야. What? Playing computer games 하는 것을.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얘 쳐다보고 damn 이러면 안 되겠죠. 난 그걸 즐겨.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인 얘를 보고 뭐라 한다? 동명사로서 그렇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ing에다가 구분하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진짜 막 그런 애들 있잖아 뭐 요령 만든 애들 있죠 그렇죠 요령만 요령 가지고 막 눈치 막 빨라 가지고 둘째들 이런 애들 그렇죠 여기 빠지 다 빠지네 요 하나만 남네
그렇죠? 막 요령만 피우는 애들이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알아? 그렇죠. 어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동희야. 너 혹시 이렇게 푼 거 아니야? 아이, 그럴 리가요. 아, 그래? 자,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being rich, he can travel in space. 일단 부자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뒷문장, 자, 보세요. 얘를 보고 나서 얘 빼고 뭘, 여기 뭘 상상하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또 차근차근 설명하면. 자, 부자다, 그 다음에 he can travel in space. 그럼 뭐 할 수 있다? 우주여행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because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can travel 쳐다봤습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하게 완전 친절 버전 바꾸면 because he is rich he can travel in space.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부자이기 그러니까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가 된 거죠.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우주여행 할 수가 있어. 그래놓고 얘를 보고 뭐라고 옆에다 쓰면 되겠다. 얘는 현재 아이 미안 분사 구문이다.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 간단 버전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being late we couldn't enter the theater 하고 있죠. 일단 being late을 담고 있는 뜻은 뭐 늦었다라는 얘기죠. 다짜 좀 이따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we couldn't enter the theater 우리는 극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being late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짜 떨어지고 그렇죠. 늦었기 때문에 우린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여기에 couldn't enter 쳐다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because we were late죠. because we were late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극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분사구문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ing shocked by the news about the accident she didn't know what to do. what to do에다 밑줄 꺼놨으니까 선생님 여러분들은 준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선생님이 요렇게 수업하는데 요새 좀 재미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성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이런 좋은 방법을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밑줄 긋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라고 하는 순간 내 생각이 맞든 틀렸든 제발 해. 알겠습니까? 인간 복사기 되기 싫으면 알겠습니까?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거. 내가 전에 미로찾기랑 공부랑 비교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나요? 없나요? 자, 만약 미로가 이렇게 있어, 미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 비유야 비유. 자, 내가 이거 한번 미리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는 친구들은 미로찾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기가 직접 가보고, 일로 갔더니 내가 틀렸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걸 보고 네 글자로 뭐를 겪는다 그래요.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고 공부하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모르겠다. 내가 생각해봐도 맨날 틀리더라. 좀 이따 선생님이 설명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미로찾기에서 자 지금부터 내가 여기에 미로의 시작과 끝을 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앞으로 두 칸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세 칸 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다섯 칸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세 칸 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두 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다시 왼쪽으로 가고 다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걸 다 외우라고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야. 니들 다 외울 수 있어 이거?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제발 생각하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번에 내가 뭘 몰랐는데 다음번에 했을 때는 여러분들 계속 반복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being shocked by the news는 뉴스인데 어떤 about the accident니까 해석하면 그 사고에 대한 소식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다죠. 일단은 됐습니까? 그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She didn't know. 그녀는 뭐 했다? 몰랐죠. 뭘 몰랐어요?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고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랐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짜 떼버리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랐다가 되는 거죠.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거 하겠죠? 네. 됐습니까? 뭐 쳐다보라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얘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네.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네. 오케이. 그래서 얘 친절 버전은 뭐다? She was shocked by the news abo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eing shocked는 because she was shocked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격 받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원인과 결과, 이유하고 결과죠. 그리고 여기다 또 살포시, 분사, 구문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이유가 being부터 시작해서 accident까지 나와 있는.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하기로 했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what to do를 뭐로 하기 전에 얘 쳐다봤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 쳐다보다 많아 뭐 별 관계는 없어요.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What she should do.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What she should do.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죠? 그쵸. 여기 what she should do 밑에 관로하고 뭐라 그래요? 요새 최근에 배우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죠. 맞습니까? What should she do? 아니, 발음도 어렵네. What should she do? 그녀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묻는 게 아니고요.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것.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암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은 무슨 절이다. 절이고 to 부정사 다시 what to do로 돌아가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자 용법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형용사 용법이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긴 합니다. 요렇게 합쳐서 명사자 용법인데 뭐 근데 그게 너무 디테일한 거고요. 요렇게 합쳐서 명사자 용법이라고 보면 돼요.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 의문사 플러스 투두 다른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다 있는데 뭐만 없다 그랬더라? 그렇죠. Why to do만 없다 그랬죠. Why to do 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쓰는 거예요. 간접 의문이라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설명이 꽤나 기네요. 17번 문제는. 계속해서 being injured during the game, the player was carried to the hospital. was carried 봤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좀 이따 여기 밑에다 관로하고 뭐라고 쓰겠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 시합하는 동안 저 뭐 했답니까? 부상을 당했다 이 말이죠. 네. 됐습니까? injure 하면 부상을 그러니까 다치기에 하다라 뜻인데요. 지금 수동 be 플러스 pp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가 상처 입히다인데 지금 be 플러스 pp니까 상처 당했다라 뜻입니다. 부상 당했다, 상처 입히다. 그래서 뭐 시합 during the game 동안 상처 받았고 그 선수가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쓸래요? was carried 밑에다가 라고 쓰겠죠. 됐습니까? 운반 당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B 플러스 PP니까 캐리가 운반하던데 그 선수가 운반 되어졌다. Where? 병원으로. 그러니까 during the game 동안 being injured 당해서 그 선수가 그래서 또 여기에 원래는 다짜 떨어지고 뭐 그런 거죠. 됐습니까? 여기 because가 이렇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was carried 쳐다봤어요? 그러면 because the player was injured during the game, he was carried to the hospital. 이거죠. 됐습니까? because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으니까 얘도 관로하고 분사 구문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ing a good student is my New Year's resolution이 뭘 것 같아요? 추측. 새해 목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결심.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Being a good student is my New Year's resolution.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 동? 로써 뭐하고 있다? 주어 하고 있다.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됐습니까? Being a good studen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거는 분사구문할 때 내가 슬쩍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됐습니까? 분사 구문 요거 being으로 시작한 거 요런 문제 가끔씩 나온다. 동명사 주어인지 분사 구문인지.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8번. 뭐 틀린 거 있는 거 골라라. 저, 이 문제는 난이도를 살짝 높여 놓은 거죠. 이 문제 난이도를 낮추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밑줄 걸어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Susie was bored of doing the dishes.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다? 수지가 지겨워했대죠. 그렇죠. 무엇을? 설거지하는 것을. 그렇죠. 수지는 설거지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외워놓으면 쓸모가 많겠네요. 됐습니까? Be bored of. 뭔 뜻이겠어요? 를 지겨워하다. 이런 거 왜 외워야 되냐면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of가 와야 되는지 뭐 at이 와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be bored of 뭐 be bored with을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뭐 be bored of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이런 거 다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기는 7번 정도 반복하면 안 되겠어? 됐습니까?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알았어. 그럼 14번 반복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다 까먹습니다. 선생님도 까먹고 다 까먹어요. 뭐 또 까먹으면 또 보고 외우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외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 부분 이렇게 어법상 어색한 거 볼 때 잘라서 봅니다. 일단 이 부분에 이상이 없죠? 네. 됐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하라 그러면 여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지가 느끼는 거니까 당한 거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 쓰고요. 그다음 또 한 군데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여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오브니까 오브 뒤에 전치사 뒤에는 동 명사.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ing인데 뭐가 아니다라는 거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라는 거. 뭐 어쨌든 틀린 부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we were excited at the final match. 뭐 여기도 뭐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죠? 뭐? be excited.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 excited라고 읽어버렸네. 됐습니까? 오케이. We were exciting이 아닐 테니까 얘가 틀렸고요. 뭐로 고쳐야 됐다? excited.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난 거죠. 우리가 신나.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we were exciting은 뭐 완전히 불가능한 표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가능합니다. We were exciting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는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we were exciting이 가능해. 네. 됐습니까? 근데 이 문장은 뒤에 at the final match의 뜻이 뭡니까? 어디에? 결승전에 이런 뜻이죠. 결승전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여기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결승전 보고 뭐 했다?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 상태가 됐다 이 말이잖아. 네. 열광했다? 신났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하는 뜻입니까? 당하는 뜻입니까? 당하는 뜻.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요. 나머지 애들 I went to the recycled art shop.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갔다. 근데 어디 갔어요? 재활용 아트쇼에 갔대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뭐? recycled. 그렇죠. recycled가 recycle이 뭐 하던데? 재활용하다. 재활용하던데. 그러면 recycling이 아닌 이유는 자 여기에 가면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 예술 작품들은 recycle을 한 거야, 리사이클 되어진 거야. 되어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리사이클링이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재활용된 예술 작품들이 있는 쇼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잘 봐주시. 리사이클링 아니라는 거.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근데 여기에 그렇다면 리사이클링이 못 오느냐? 여기에 리사이클링이 오면 뭐로써 온 거냐면 동명사로서 왔죠. 동명사로서 뭐 하는 것을 위한 쇼? 재활용하는 것을 위한 쇼. 그러니까 리사이클링도 됩니다. 뜻은 약간 달라지지만 리사이클드가 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Tom was interested in the board game. Tom이 뭐 했다? 관심을 느꼈죠? 네. 뭐에? 그 보드 게임에. 됐습니까? 이디형 맞고요. The falling leaves make me sad.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 그렇죠. 그러면 The fallen leaves make me sad라는 표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뜻만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에 falling leaves make me sad의 해석은 누가 뭐 한다?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 슬프게 만든다. 내 눈앞에 지금 낙엽이 뭐 하는 중이다? 떨어지는 중이다. 근데 The fallen leaves make me sad는 내가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바다.
땅바닥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수동이다, 완료다. 완료적인 PP로서 leaves를 뭐 하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falling도 되고 fall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recycling도 되고 recycled도 됩니다. 둘 다 되는데 하나 썼으니까 어쨌든 어색하지 않은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확실하게 틀린 건 나왔으니까 2번이죠.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걸 했는데 run하고 download가 온갖 재주를 피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 do you see the dog 해놓고 뭐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얘는 뭐 5-3-3 제일 마지막에 배운 C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동사? 지각동사.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끊어있기를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됩니까? 네. 그렇죠? 둘 다 되죠. 됐습니까? 그 말은 이 자리에 여기에 런이 가능한 형태는 뭐? 런도 되고 러닝도 되죠. 투 런은 안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런이 들어갔을 때 선생님 좀 이상하게 해석했죠. 너는 우리들에게 달려 아 그 개가 우리에게 달려 어 보니 이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러닝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애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 개가 보이냐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 가지고 가능한 답은 1, 2, 3, 4, 5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걸 1, 2, 3, 아 3, 4, 5 중에서만 고르면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 거야?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는 동사 원형도 되고 현재 분사도 된다는 걸 모르는 친구야. 네. 됐습니까? 이거 둘 다 됩니다. run과 running 다. 그럼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This is the music. More from the website. 됐습니까? 네. 그 불법, 불따 했단 얘기네요. 됐습니까? 이게 뭐다? 음악이다. 음악은 음악인데 뭐로부터 웹사이트에서 뭐한 다운로드 받은 됐습니까? 그러면 다운로드가 뭐 하답니까? 다운받다죠 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뮤직을 뭐 해줘야 되는데 꾸며줘야 되는데 뮤직이 다운로드 한 거야? 다운로드 된 거야? 다운로드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ing야? pp야? pp. 그렇죠. pp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5번. 희한하게 하나밖에 없어졌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원형이고 다운로드하고 있는 음악이고요. 동사 원형 안 되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희한하게 답이 하나 답이 한 두 개 좀 나올 줄 알았더니. 됐습니까? 다운로드 되어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아예 위에 러닝이었다 하면 전부 다 이제 현재 분사인데 명사 수식이고 이번과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과거 분사인데 명사 수식이고 다 명사 수식이란 얘기는 여기에 뭔가가 생략된 뭐 which is 위에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 which is가 생략된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which was가 생략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다운받은 음악일 테니까. 됐습니까? which was가 생략됐다. 뭐 선행사는 다 뮤직이나 독이나 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which죠 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disappointed가 제주 넘고 있고 satisfy가 제주 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looked because he didn't get the job. 좀 because he didn't get the job은 그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일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과거에 직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뭐 해 이 부분은 그가 뭐 해 보인다? 실망해 보인다. 실망한 듯 보인다죠. 네.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그렇죠. disappoint 뭐 시키다 실망시키다인데 당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그 disappointed라는 뭐가 오고 pp형이 오고 두 가지 역할 중에 뭐가 되고 있다? 동사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얘 대신에 mono도 뜻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 looked disappointed 밑에 관로하고 뭐? 수동태. 수동태죠. 실망당한 듯 보였다. 그가 직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3번 여긴 좀 잠깐 지우겠습니다. 3번 4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our field trip to the old palace was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쭉 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보고 나서 한번 길어봤자 이시란 얘기는 이 속에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
투에서 시작해서 팰리스에서 끝나는 무슨 시 덩어리가 있다? 어떤 시 덩어리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our field trip이 to the old palace로 갔던 our field trip이 그 오래된 뭐 어떤 뭐 경복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오래된 궁전으로 갔던 어떤 뭐 궁궐로 갔던 우리들의 현장 체험 학습이 뭐 했다? 만족스러웠다 라는 얘기 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PP야 ING야? ING.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만족시킨 건 답이 4번이죠. Satisfy. 만족시키다인데 만족스러운 하려면 ING형이 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was satisfying. 이 부분에 보고 밑에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수식이다. 동사되고 있다. 동사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수영 슝슝슝슝슝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기네요. 네. 됐습니까? 누가? 네? 거기 아니에요. 아, 여기 아닙니까? 21번. 아, 문제 꽤 많군요, 이거. 됐습니까? 하기야 뭐. 이 파트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엔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쓰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as I lifted a heavy flower pot, I hurt my back. 어우, 저도 이럴 뻔 했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as가 이거나 이거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또는 이거로 바꿔 쓸 수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한 대로 네 이거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리프티드를 쳐다봤죠. 네. 그러면 홀트는 몇 번째 녀석이야? 2번째. 과거형이죠. 두 번째.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내가 무거운 꽃 화분을 계속 스키장 가면 리프트 타고 뭐해요?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리프트의 뜻이 뭐겠어? 올라 들다죠. 들다. 됐습니까? 내가 무거운 꽃 화분을 리프티드 했기 때문에죠. 내가 무거운 화분을 들었기 때문에 I hurt my back. 그래서 얘는 아프다야 아프게 하다야 아프다 아프게 하다죠. 뒤에 무슨 어가 있어? 목적어 있죠. 자, 물론 해석은 나는 등이 아프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아프다 같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얘를 뭐라고 착각해? 아니고 타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나의 등을 아프게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되는데 헐트는 아프다도 되고 아프게 하다도 되는데 지금 아프게 하다라는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영어를 하면 안 돼요. 얘를 자동사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뭐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다쳤다는 얘기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because의 as일 거고요. 그러면 들던 놈하고 다친 놈하고 같으니까 동의와 칼질 두 번 lifting or heavy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hurt my back.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이게 뭔 뜻인지도 생각 안 해봤군요. lifting a heavy flower pot, I hurt my back.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쉼표 없으면 안 돼요. 네. 쉼표가 원래 프린트 되어 있나? 네. 됐습니까? 아, 되게 친절하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야 쉼표 안 하는 놈들 다 틀렸어! 막 이럴 텐데. 그치 규현아? 그쵸. 선생님 성질이 좀 더러워서 성질이 더럽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밑줄 친 ABCD 이중 뭔가 틀린 거 있으니까 고쳐 써라. 이거를 난이도를 높이면 뭐예요? ABCD 이거 없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찾은 뭐 틀린 부분 찾아 고쳐야겠죠. 그럼 뭐 칼질 하면서 보겠습니다. I like to see the top of the mountain covering with snow. 내가 뭐 하는데? 좋아한다. 뭘 좋아하는데? 그 산으로 산 꼭대기를 보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산? 눈으로 덮인 산. 그렇죠. 눈으로 덮인 산 보는 거 좋아하죠. 그럼 It is disappointing that we can't see much snow this winter. 두 문장밖에 없네. 그래서 어떻다? 실망스럽다. 오케이. 그래서 이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it 몇 가지 배웠고 세 가지 배웠고 좀 이따가 네 번째 it 배우게 될 거고요. 뭐 하는 it인지 동희야 뭐 하는 it인지 좀 이따 얘기해 줘. 네.
It is disappointing that we can't see. 그래서 어떻다 실망스럽다. 우리가 이 뭐하는 대신지 또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멋지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건 너무 쉽다. 그치 동우야. 힘이 없어. 씨. 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뭐한 놈이야 이거 신동이. 그릿은 너무 빨라요, 선생님. 알았어. 잠시만. 잠시만 이따 오세요. 생각하고 있을게요. 졸다가 갑자기 정신 번쩍 드나 보지? 아니에요. 예. 쌤이 너무 빨리 했어요. 맞나. 내가 나쁜 네. 놈이야. 동희야, 내 머리 세번 때렸어. 네. 아, 좀 생각하는데 방해된다. 생각해. 다 대답하면 돼요. 응? 자, 입만 얘기해줘. 입은 뭐? It 그거 한문 와야 돼도 그 커버링 with snow 그쵸.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얘 바로 뭐다? 가주어죠, 가주어. 맞네. 그럼 얘가 가주어란 얘기를 하면서 that도 정체가 드러났죠. 이게 뭐한 뜻이야? 그쵸. 뭐 하는 뜻인데, 겁 만드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 부분 이 문장 두 번째 문장 해석하라 그러면 여기를 해석해야 돼. 여기를 해석한 다음에 얘를 붙여줍니다. 해석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해석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올해 우리가 많은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다? 실망스럽다.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져볼 차례인데요. 얘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C 돼안 돼? To see 대신에 C 돼안 돼? 안 되고 Seeing 돼안 돼? 이거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이 형태도 된다. Like가 to, 그러니까 A는 Like가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커버링 문제 있나요? 그렇죠? 뭐해? 뭐 어떻게 되는데? 얘뭐 잘못했는데 얘가? 당연히 커버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얘가 이 역할을 했는 순간 자 마운튼이 커버를 하는지 커버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따져야 되는 그 문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가 아니고 뭘 자리? PP형 올 자리죠. 됐습니까? Which is가 생략됐죠. Which is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덮인 산 꼭대기 보는 게 좋아.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that we can't see much snow this winter 하는 것이 어떻다? 실망스럽다. 됐습니까? 그러면 disappointing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많은 눈을 볼수 없는 것이 실망을 하는 거야, 실망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라는 걸 눈치채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얘가 맞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 뭐겁 만드는데 가주어 진주어 만드는데 그래서 이 대신 생략할 수 뒤에 대신 생략할 수, 원래 겉 만드는데 생략할 수 있잖아. 그렇죠. 조건이 있죠. 얘는 지금 목적어가 아니고 뭐로 사용됐어요? 주어로 생략됐으니까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머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 lot of. 됐습니까? 그래서 머치 뒤에는 books, money. money밖에 안 되고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이런 거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되게 공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번에는 뭐딱 보니까 미출진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거 해놓고 뭐 ing나 아니면 뭐 ed나 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그거죠. The concert is amazing.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고 그 콘서트가 놀랍다. 됐습니까? 그럼 맞아 틀려? 맞아요. 그쵸. 놀라게 하던데 콘서트가 깜짝 놀라는 거야. 놀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콘서트하고 amaze라는 동사의 관계가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니까 ing 됐습니까? 놀라게 하다가 놀라게 하는 이고 콘서트가 놀라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I am amazed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ing형 현재 분사가 뭐 하고 있다? 얘랑 합쳐져서 현재 분사가 1번이야, 2번이야, 2번 하고 있고 뭐가 됐단 얘기고
동사 됐단 얘기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수동태.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I am amazed를 보고 수동태라 그러죠. B plus PP. 그 다음에 he is excited. 여기 밑줄 그거 같지 않나요? He is excited to watch the baseball game.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다? 그 신났다. 신났다. To watch the baseball game. 베이스볼 게임을 봐서. 됐습니까?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뭐라고 해석되는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excited 뭘 나타내는 무슨 품사 무슨 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래서 예를 보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Why is he excited? 왜 그렇게 신났는데? To watch the baseball game 해서 야구 시합을 봐서 신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hildren were frightened frightened 또 나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알아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fright 뭐 하다? fright 아 그거 뭐였지? 됐습니까? 이거보다는 좀 선생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섭 좀비 분장 해야지 프라이트 하겠죠. 뭐하다 겁주다죠 겁주다. 됐습니까? 프라이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The children were frightened. 애들이 겁을 줬단 말이야. 겁을 먹었단 말이야. 겁을 먹었다. 입장 바뀐 어떤 시죠? 됐습니까? 네. 개한테 겁 먹었었다고요. 그러면 요렇게 밑줄 긋고 뭐라 그러겠어? 수동태죠. 됐습니까? 겁을 준 게 아니고 당했잖아요. 됐습니까? 분사, 과거 분사가 비동사와 함께 명사 수식이 아닌 동사가 되고 있고 수동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I was shocked죠 뭐. 됐습니까? I was shocked. 내가 뭐 받았다? 충격 받았다. To hear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똑같죠. 지금 2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to 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용법이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틀렸고요 They were disappointed at the score 그들은 그 점수에 뭐했다? 실망했다 그래서 또 수동태 만들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4번 뭐였는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어색한 어구로라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옆에 X 표시하는 거 골라라 They finally found some hiding truth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뭐 했답니까? 마침내 발견했다. 그렇죠. 알아냈대죠. 뭐를 네. 알아냈답니까? 몇 가지 숨겨진 사실을. 그렇죠. 그들이 몇 가지 숨겨진 사실을 마침내 알아내게 됐다. 인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얘는 뭐로 고쳐야 된다? 히든. 히든 카드. 아. 히든 싱어. 하이든이 아니고 히든입니다. They finally found some hidden truth. 그럼 얘가 히든 돼야 되는 이유는? 하이드가 숨기다 또 되고 숨다도 돼 사실은 헐트 같은 애야 체인지 같은 애야 근데 이제 숨기다를 가지고 여기에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이 숨긴 거야 숨겨진 거야 숨겨진 거 그렇죠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무슨 형태로 꾸며야 된다 PP 누군가에 의해서 숨겨진 몇 가지 진실을 마침내 알아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숨단데 이게 만약에 하이딩이 되냐 그러면 진실이 지가 알아서 숨어? 아니요 숨고 있는 진실이야 에 나 좀 봐봐라 이러면서 진실이 막 도망다녀 아니잖아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하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He painted a mother looking at her children 누가 뭐 했는데? 그가 그렸다 뭘 그렸는데? 엄마는 엄마인데 어떤 엄마? 그녀의 child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mother가 look을 하는 거야 look을 당하는 거야 look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look을 당할 수도 있고요 look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는 거죠 애를 쳐다보고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로서 둘 중 뭐 하고 있다? 명사 수식 그러면 여기에 who, what? who is가 맞겠죠 왜 who is가 맞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who is가 맞는 who was 아니에요 선생님? 그림 그렸잖아 그치? 네. 그쵸? 그럼 그 그림이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 그 엄마는 어제도 쳐다보고 있을 거고 오늘도 쳐다보고 있을 거고 내일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팩트죠. 팩트. 됐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is가 맞습니다. 뭐 그건 뭐 별로 안 좋아하니까 괜히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couldn't read anything written on it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랑 여기다가 형광펜 칠하겠죠? 네. 특별해?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죠. 됐습니까? 근데 not any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할 것 같지 않나요? 네. 됐습니까? 네. 자, 뭐 생각해 두시고요. 그치 동이야? 네. 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누가 더? 내가 읽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뭘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떤 아무것? 그렇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 아무것도 못 읽겠다 이 말이죠. 거기 뭐 써놨는데 아무것도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 못 읽겠어. 됐습니까? 네. 그러면 anything이 right을 한 거야? anything이 right을 당한 거야? right을 쓴 뭔가를 못 보는 겁니까? 쓰여진 뭔가를 못 읽겠다는 겁니까? 쓰여진 뭔가.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잘 연달아 있네요. 엄마는 보는데 anything은 쓰여짐을 당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이긴 한데 얘는 능동의 관계니까 ing, 얘는 당한 거니까 pp형. 그러니까 둘 다 분사가 명사 수식인데요.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 수동태란다. 수동태는 아니고 동사 됐을 때 그건. 뭐 지금까지는 뭐 해놓고 X 표시했고 맞고 이러니까 됐습니까? 뭐 답은 1번이겠네요. 뭐 계속 보겠습니다. You can see the stars shining in the sky at night. 그래서 누가 뭐 하는데? 볼 수가 있는데. 뭘 볼 수 있어요? 별들은 별들인데 어떤 별들? 밤의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 그러면 shine의 뜻은 뭐란 말이에요? 빛나다. 빛나게 하다야 빛나다야. 오케이. 그럼 스타즈가 샤인을 하는 거야? 샤인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샤이닝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샤인의 뜻은 빛나다입니다. 빛나다. 빛나는 별들.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자동사죠. 무엇 무엇을 빛나다가 아니죠. 누가 빛난다죠. 누가 빛난다. 자동사라는 거.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2번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네. 됐습니까? 보고 있는 엄마, 빛나는 별들, shining 하고 있는 별들. 그 다음에 this is a castle built 500 years ago. 뭔가 소개하고 있네요. 이게 뭔데? 이게 성인데 어떤 성? 500년 전에 지어진. 됐습니까? 그럼 castle이 built를 당했으니까 여기는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고 계속해서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캐슬이 빌드를 하냐 당하냐, 스타즈가 샤인을 하냐 당하냐, 에니띵이 라이스를 하냐 당하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I could read nothing written on it. 됐습니까? I could read nothing. 아무것도 못 읽겠어. I could read nothing. 됐습니까? 네. Written on it. 그 위에 쓰여 있는 어떤 거? I could read nothing written on it.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번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제목 쓰자. 문법 제목 문사군. 그렇죠. 여기에다가 만약 이란 말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만약 네가까지 쓸까요? 만약 네가 그 버스를 타면 너는 그곳에 도착할 수가 없다네요. 됐습니까? 버스를 타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다. 뭐 됐습니다. 그래서 if you 얘 쳐다봤어요? 네. take the bus죠 원래는. if you take the bus you can't get there on time. 날리고 taking.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오케이. 쭉 봤어요. 그 요리사에 의해서 요리된 음식은 매우 고급스럽다. 다 읽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초간단 버전? It is very luxurious.
있으니까 그거 엄청 고급스러워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이 돼버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것이 됐다는 얘기는 이 속에 이게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서 그 요리사에 의해 요리된.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길어서 뒤로 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food cooked by the chef. cooked부터 chef까지죠. is very luxurious. it is very luxurious. 됐습니까? 그래서 food가 cook을 합니까? cook을 당합니까? 그렇죠. food가 cook을 하면 되게 이상하겠다. 아, 되게 편하겠다. 그렇지 않나요? 가까운 미래. 그렇죠. 나 오늘 볶음밥 할 테니까 양파, 당근 뭐 니들 나와갖고 알아서 쪼개져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 이러면 와 신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선생님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 자,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틀렸다 그랬을 거예요. The car parking on the road is mine.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요. 당연히 뭐라고 가르쳤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왜 이래야 된다 그랬냐면 이게 무슨 얘기 한 거? 그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요즘은 이것, 아이고야. 이것도 맞대. 왜 맞게 됐죠? 그렇죠. 자율주행이 발달되면서 이것도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차? 저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차는 내 거야. 자율주행으로 지가 알아서 주차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무슨 막 법이 아니야. 자연과학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는 아직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아직 자율주행이 뭐 보편화된 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네. 뭐 문법의 그런 특정도 이 기회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밝혀놨어. 됐습니까? 뭐 아니야 다를까 봐.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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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 선생님 너무 요령 가르쳐주나? 헤이. 요령만 하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여기 문제는 분사구문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게 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 뭐 하라는 얘기지? 이런 문제는 이게 뭐 하라는 거지?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을 접근하는 방법이 내가 이제 쭉 여기까지 이제 앞부분 뚝 쳐다보고 닫자 한 다음에 뒤에 쳐다본 다음에 얘 지우고 뭐 어떻게 하잖아. 그치?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뭐 arriving at the office. 뭐 사무실에 도착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found no one was there.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이죠? 네. 보시다 그 뭘 보여요? 여기 뭐가 보여요? 이거 요 다 지우고 no one was there만 볼까요? no one was there네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뭐 that이지 뭐겠어요. 그리고 that 밑에다 밑줄 긋고 얘 뭐 한 that이다? 왜 이게 겉만드는 that 됐습니까? No one was there가 뭐니까? 완벽한 문장이니까 아무도 없었다잖아요 거기에.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해석해보면 이제 뭐 사무실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발견했는데 알게 됐단 얘기죠. 아무도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닫자 되돌아가서 이거 뭐가 좋을까? 때. 네. 됐습니까? 사무실 도착했을 때 나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1등이네. 됐습니까? 알고 봤더니 일요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urning his head he saw a car running toward him.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saw 보입니까? he saw. 네. 여기다 자르고 a car 보입니까? 네. 이렇게 하려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이러겠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turning his head의 뜻은 뭐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대가리 돌리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됐습니까? turning his 머리를 돌린다. 그가 봤는데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차를 봤네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머리를 돌리다 떼버리고 돌렸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차를 봤고 드라마면 낑꿍꽉 하겠죠. 으악. 됐습니까? 뭐 으악일 수도 있고 뭐 좀 이따가 장면이 바뀌면서 삐삐삐 뭐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눈 뜨면 내 이름 뭐지? 모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having no money, he couldn't buy anything at the flea market. flea market이 뭐예요? 일단 flea 자체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근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벼룩시장이죠. 벼룩시장. 중고물품 팔 사고 파는 것을 flea market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Having no money는 일단 돈이 없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돈 없다 해서 다짜 좀 이따 없어질 거고요. I couldn't buy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는데 벼룩시장에서 당근마켓에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다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짜 떼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얘 because네. 어? 그렇죠. 얘 답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laying a game on my smartphone. I heard mom call me. 됐습니까? 불러서 뭐라 그러겠어? 얘 새끼야! 또!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폰으로 뭐 게임 한다 했는데 좀 이따 다짜 떨어질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나는 들었는데, 그쵸? 뭐, 들었네? 하여튼 들었어. 그쵸? 여기에 to call 돼 있으면 이런 게 어디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는 된다? calling은 되죠. 나는 엄마가 나를 부르, 들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엄마가 나 부르는 걸 들었다니까 여기에 다짜 떼고 내가 내 폰으로 게임하고 있었을 때 when이네요 또. 아 봤더니 여기에 딱 뭐? 어 여기에 when 여기에 when 이거 하라는 문제네요. 선생님 분사구문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 분사구문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aveling in Africa I met many wild animals. wild animals가 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여행한다고 내가 만났는데 많은 야생동물들을 만났네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다짜 떼고 아프리카 여행했을 때 네. When I traveled in Africa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유의 부사절이었던 녀석과 시간의 부사절이었던 녀석 뭐 양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선생님 보더라도 하면 여기에 뭐가 숨어있게 이겁니다. 접속사 투시해서 보기 됐습니까? 네. 그거 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계속 요령을 알려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다 한 다음에 뒤에 거 해석한 다음에 앞에 돌아와서 해석하는데 다짜 떨어지고 뭐가 어울리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이 있나? 마지막 사람이네. 할 수 없네. 이걸 해야 되겠네. 오케이. 칼질합니다. 누가? 니콜은. 오케이. 그걸 샀네요. 뭐. 됐습니까? 니콜 그거 샀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과일로 장식된 케이크에다가 어떤 무엇을 과일로 장식된 케이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데코레이트가 나오는데 데코레이트의 뜻이 뭐예요? 장식하다. 그렇죠. 장식하다죠. 네. 그러면 케이크가 데코레이트를 하는 거야? 데코레이트를 당한 거야? 그렇죠. 그래, 누가다? 니콜이 보트다. 무엇을? 더 케이크. 어떤? decorated with fruit. 그러면 보트 쳐다봤으니까 보트 쳐다봤고 더 케이크 쳐다봤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 which was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pp라는 과거분사가 뭐하고 있다?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명사 수식하고 있다. 그래서 명사 수식하기 때문에 관계사절로 변환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안 꺼놨죠. 됐습니까? 네. 뭐 그렇게 어렵까? Peter, this movie is very interesting. Isn't it? Isn't it? 여기서 밑줄 꺼놓고 이거 R로 시작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네, 그쵸? 어디서 배웠죠? 아닌가요? Peter, this movie is very interesting. Peter야, 이 영화 정말 재밌어. 이런 거 보고 문법적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문법적 제목 외우기 참 이상 일본 말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쵸? 뒤에 붙인 의문문 됐습니까? 네. 영어라면 태그 퀘스천 꼬리표처럼 붙여놓은 거. 예, 안 그래? 이랬습니다. 피터의 영화 정말 재밌어 안 그래? 그랬더니 No, it isn't. 자, 동희야. 그래서 네. 동희야, 이 it이 뭐한 it인지 얘기해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안 그렇고 그 다음에 I am very bore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동희야 이 it은 뭐하는 it이야? 거북이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 앞에 거 대신 온 거. 그러니까 it이 뭔지를 물어볼 때 뒤를 쳐다봐야 되면
가주어거나 좀 이따 배우게 될 it that 강조구문이거나 뭐 이렇습니다. 근데 앞을 쳐다봐야 되면 인칭 대명사인 거죠. 뭐 대신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쳐다볼 필요가 없으면 비인칭 주어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n't it 대신 쓸 수 있는 건 바로 뭐? 그렇죠. Right. This movie is very interesting. Right. 됐습니까? 안 그래?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3번. 미출전 부분에 쓰임이 같은 거 해놓고 다 ng야. 됐습니까? 네. 쫙 냄새 탁탁 나죠. 됐습니까? 네. 그거 하란 얘기네요. Nari was baking chocolate cookies. 그래서 나리는 초콜릿 쿠키즈를 베이킹하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둘 중에 일단 뭐고 현재 분사. 이고 그 다음에 또 둘 중에 뭐하고 있다? 과거 진행형. 그렇죠. 동사가 되어서 과거 진행형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정보를 써놓으면 훨씬 문제를 뭐 정확하게 뭐 빨리는 못 풀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풀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Sally started reading the comic book. 그래서 누가 다? started 다. 네. 만화책 읽는 것을. 그렇죠. 얘는 벌써 동명사죠. 동명사로서 동사의 목적어 하고 있고 to read 되는지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콧방귀 끼면서 된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스타트니까 like 종족이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the parrot sleeping in the cage is very cute. 이걸 쳐다보면서 선생님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초간단 버전 is very cute. 그거 엄청 귀여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가 어떻다. 그 우리 안에서 자고 있는 앵무새가 매우 귀엽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봤을 해석했으니까 정보를 쓰면 되겠죠. 얘는 뭔데? 현재 분사인데 뭐 하고 있다? 수식.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is가 생략됐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his hobby is making things with matches. 자, 이거 매치 얘기할 때가 됐네. 됐습니까? 자, 매치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있는데 이런 뜻이네요. 여기선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매치의 뜻 경기. 그렇죠. 사커 매치 경기 시합. 또 어울리다. 야, 매치가 잘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지,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바지랑 이 셔츠랑 매치가 잘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뜻도 아닙니다. 만약에 시합이라는 뜻이라면 뭐 his hobby is making things with matches. 시합으로 뭐를 만드는 게 그의 취미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동사는 더더욱 막 어울리다는 아니겠죠. with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얘 명사로 명사 자격으로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뜻은 뭐냐면 성냥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생뚱맞죠? 됐습니까? 매치가 성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뜻은 그의 취미는 성냥으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뭐 됐으니까 것이다 됐으니까 얘는 뭐로서? 동명사로서 뭐하고 있다? 그렇죠.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것이다 됐으니까 그의 취미는 성냥을 가지고 뭔가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저 쉼표 있나 중간에? 없네요. 됐습니까? Drinking enough water is good for your health.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준비됐나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 For your health. 그래서 그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고요. 그것이 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얘는 뭐로서?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주어 역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at the plane flying in the sky. 뭐 해라? 봐라. What? 비행기를. 어떤 하늘을 날고 있는. 됐습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좀 보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뭐로서? 현재 분사로서. 그렇죠. 현재 분사로서 뭐 하고 있다? 명사 수식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현재 분사라고 쓴 녀석과 동명사라고 쓴 녀석을 모으면 되겠죠? 네. 네. 선생님은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이 다음 잘 못해요. 그래서 답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이런 하차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적으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동의가 잘하는 거죠? Sleeping class. 네, 아닙니다. Clean the house. 네가 잘 듣고 있지? 끊임없이 내가 감시하고 있어. 잘 듣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사 구문을 완성하라고요. 됐습니까? 지금은 저 분사랑 전혀 관련 없는 부사절이었던 녀석을 간단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you will find a building. 너는 그 건물 발견할 거니까 turning right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얘 좀 친절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좀 이따. 네. 됐습니까? 이 전부 다 친절 버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sleeping in class, 뭐 수업 시간에 잔단데 he didn't listen to the teacher.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다 이러네요. 오케이. 친절 버전 생각할 건데요. 근데 뭐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보이죠? 네. 이 부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잤기 때문에 그는 선생님 말씀을 못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leaning the house, 뭐 집 청소하다네요. 집 청소하다 he found some old photos. 그는 뭐 했다? 옛날 사진 몇 개를 발견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짜 떼버리고 뭐가 어울리겠어요? 하는 동안. 하는 동안. 그렇죠. 하는 동안 발견했다. 그렇죠. 동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는 동안이면 그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친절 버전 할 때. 됐습니까? 청소하는 동안 some old photos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친절 버전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살펴볼게요.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building은 아, 좀 너무 빠른가요? 네. 자, 네. 답이 채점 중, 생각 중? 친절 버전 생각 중? 오. 생각할 시간도 선생님 너무 안 주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수업해야 될 양은 있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선생님 좀 나쁘다. 그렇죠? 얘들 생각 안 해보면 안 돼 이래놓고 생각할 시간도 안 줘. 나는 좀 속도가 느린데 시간 충분히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씩 그러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building은 뭐겠다? If you turn right you will find the building. 그렇죠. If you find if you turn right. 내가 이거 왜 다 쓰고 있냐 하면은 오케이. 여기에 하필이면 6이 때문이야. 눈치챘어요? 여기 하필이면 6라서 내가 다 썼어. If you turn right, you will find the building. 아직 눈치 못 챘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는 하겠죠? 네. 그리고 뭐라고 하겠어? Turn right. 이거 어디서 또 봤죠? 네. 이거는 무슨 문법 할 때 배웠냐 하면은 조건문은 명령어 플러스 and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때 배웠던 거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때 뭐 뭐라고 설명했냐, 이때 and는 그러면 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제 같은 표현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배운 거죠.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building, if you turn right you will find the building, turn right and you will find the building. 이런 것들이 같은 표현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didn't listen 보고 생각해뒀죠?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Because he slept in class, he didn't listen to the teacher. 됐습니까? Slept. 갈수록 타자를 못 치네. 요새 연습을 안 해서 바빠가지고. 뭐 나머지는 안 쓸게요. 됐습니까? Because he slept in class. Slept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didn't listen을 잘 보라고 얘기했던 그거죠. 시제일치. 그 다음에 cleaning the house는 이 그림 그리면서 생각했죠? 네. 그리고 found도 쳐다봤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예의 친절 버전은 while he was cleaning the house.
됐습니까? He bound. 됐습니까? 이렇게 친절 버전이 만들어지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하면 이런 건 5번, 6번 먼저 보죠. 맨날 뭐 A하고 C가 알맞은 형태가 되어라 그랬고요. 그러면 쭉 하다가 뭐 A, C 만나면 얘가 이 꼬라지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는지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As I turned to correct, turned to correct him, my mother touched me with her elbow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좀 해석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한 문장들이 좀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래야지 좀 읽기 할 맛이 나지. 자, 그래서 Be a teenaged boy, my mother and I took a long bus trip to visit our relatives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뭔 뜻일 것 같고 얘는 뭔 뜻인지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 이거 뭔 뜻일 것 같아요? 10대, 10살이 된 그 10대인 하면 되겠죠. 10대인 됐습니까? 13살부터 19살 사이가 된 이란 형용사입니다. 10대인. 그 다음에 얘는 뭘 것 같아요? 친척. 친척들이죠. Relatives. 친척들. 친척들. 그 다음에 At that time, my mother was 40 years old, but she looked younger on the return journey. A handsome driver stood outside the bus to help us in boarding. Okay, 그래서 On the return journey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영어스럽고요. 돌아오는 길에 됐습니까? 전이가 여정, 여행 이런 뜻이죠. 근데 on the return 전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됐습니까? when이나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on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help us in boarding. 일단 보드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드가 보딩이 됐단 얘기는 보드 게임 할 때 보드 말고 얘가 동사로서의 뜻이 있단 얘기네요. 보드가 동사로서 뭔 뜻일까? 여기 on the return journey a handsome driver stood outside the bus to help us in boarding 하고 있어. 그럼 보드가 동사로서는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보드가 원래 판때기란 뜻이죠. 동사 쓰면 판때기 위에 올라서다 이런 뜻인데요. 탑승하다. 그래서 뭐 공항에 가면 보딩 게이트라고 있어. 보딩 게이트. 탑승 출구, 탑승구란 말이야. 탑승구. 공항에 갈 일,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공항 갈 일 없어서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Help your sister with her bag, she suggested. Suggest 뭐하다? 제안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I turned to correct him, my mother touched me with her elbow. 그래서 correct가 형용사의 뜻도 있고 동사의 뜻도 있는데 여기서 뭐로 쓰였겠어? As I turned to correct him. 얘 안 보입니까? 당연히 동사죠. 됐습니까? 그럼 correct가 동사로서는 뭐?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주다, 고치다, 수정하다, 형용사로서는 올바른, 교정하다, 고치다, 틀린 점을 지적질하다. 그리고 형용사일 때 반대말이 뭐였더라? Incorrect. 그렇죠. Incorrect, 틀린. Incorrect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Wrong. 됐습니까? 그럼 Correct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R로 시작하는데 Right. 습니까? 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네. 동사로 쓰였고요. 그다음에 elbow는 신체 부위일 것 같죠? 네. 뭘까요? 팔꿈치. 그렇죠. 팔꿈치죠. elbow. She looked excited and said to me, "Never mind, brother. You heard what the man said." 이 what에 대한 얘기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자, what이 둘 중 뭔지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what이 둘 중 뭐란 얘기는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을 여러분들이 배웠죠? 저랑 같이? 그렇죠, 관계사로 배웠죠. 됐습니까? 둘 중 뭐. 얘는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무엇인지 관계사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B는 여기에 이제 10대인 소년이 되단데 좀 이따 다짜 없어질 예정이고요. My mother and I took이네요. Took. 됐습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Took a long bus trip to visit our relative. To visit은 뭐뭐 하기 위하여죠. 뻔하죠. 그래서 뭐 10대인 소년이 되다. 나의 엄마와 내가 뭐 했다. 긴 버스 여행을 했다. 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친척 집에 가려고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오래 어디 갔대요. 10대 때. 됐습니까? 그럼 얘는 being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다짜 떨어지고 뭐가 좋을까요? 왠이 좋겠죠. 됐습니까? 내가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됐습니까? When I was a teenage boy, my mother and I took a long bus trip to visit our relatives.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버스 길게 타고요. 자, 그 다음에 아, at that time 한 단어로 할 수 있네 이거. 네. 된이죠. 그때 말이죠. 됐습니까? 그때 my mother was 40 years old. 엄마가 몇 살이셨고? 그렇죠. 40살이셨지만 그러나 she looked younger. 그녀가 동안이셨다. 됐습니까? 또 어려 보였단 얘기죠. 엄마는 40대였는데 그 당시에 내가 10대 때 엄마는 40대였는데 젊어 보이셨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수작 걸었나? On the return journey. 언제 돌아오는 길에. 됐습니까? A handsome driver가 뭐 했다? 스튜드 했대죠. Where? Where? To help us in boarding.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잘생긴 버스 운전기사가 서 있었는데 어디 서 있었냐? 버스 밖에 서 있었어. 그쵸? 누가 우리가 뭐 하는 것을 탑승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 타는 걸 도와주려고 서 있었대요. 뭐 지가 알아타면 되지 뭐. 됐습니까? 할매처럼 보였나? 아닌데. 됐습니까? 너무 예뻐서 그래서 아닐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읽기인데 이렇게 수작 뭐 아줌마한테 수작 거는 이런 내용 안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고요. Help your sister with her bag. 이거 누가 한 말일 것 같다. He suggested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your sister 누구 보고 your sister가 한 거야? 엄마 보고 your sister라고 한 거죠. 네. 됐습니까? 너의 누나, 너의 언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언니 뭐 하는 거 가방 들고 가는 거 좀 도와드려라 이런 거예요. 네. 됐습니까? 누나, 언니 help your sister with her bag이라고 드라이버가 suggested 제안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못 참지죠, 못 참지. 됐습니까? 이런 건 못 참지. 그래서 as I turned to correct him이 뭔 뜻일 것 같아요? 자, to correct him은 그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기 위하여 내가 몸을 돌렸을 때란 뜻이죠. As I turn to correct him, 내가 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 시스터 아니에요, 머더예요 라고 말하려고 턴드 했을 때란 뜻인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그럼 B는 분사구문하라 했으니까 아 맞나요? B 분사구문인가요? 네. 오, 이거 새로운 문제네. 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칼질 몇 번밖에 못해? 한 번. 어, 그렇죠. 한 번밖에 못하죠 이건. 됐습니까? 턴도 한 사람하고 터치도 한 사람이 다르죠? 네. 그래서 칼질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놔두시고요. 그럼 얘를 뭐로 하면 되겠다? Turning. I turning to correct him. 이렇게 됩니다. I turning to correct him. 오, 맞췄네. 됐습니까? I turning to correct him. My mother touched me with her elbow.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의 잘못된 점을 to correct him 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돌렸을 때 I turning to correct him. My mother가 뭐 하셨어요? My mother가 터치도 하셨죠. 누구를? 미를. 어떻게? 팔꿈치. 야, 야, 야. 조용히 있어. 야. 조용히 있어. 엄마 지금 기분 좋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읽기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네. 됐습니까? She looked excited. 그녀가 신나 보이셨죠? 헤헤이! 됐습니까? 네. 엄마가 아니고 시스터라 그랬다면서. She looked, she는 my mother looked excited and said to me. 엄마가 신난 듯 보이셨고 나한테 말씀하셨어. Never mind, brother.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뭐? 자, 이제 뭐를 신경 쓰지 말라 그러냐? 아까 전에 드라이버가 뭐하라고 서제스트했어? 그렇죠. 가방 들어주라고 했는데 지금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 뭐 아니면 남동생 이런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Never mind, brother. You heard what the man said. 네가 뭐 했잖니? 들었잖니? 말이잖아. 됐습니까? 계속해서 지 아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들 보고 아들이 저게 넌 들었잖아.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결국 뭐다? 자, 이 내용이 너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었잖아. 이렇게 뭐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었잖아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었잖아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가끔씩 문법을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자, 내가 이 해석도 그러니까 너는 들었잖아. 그 남자가 말했던 것을 들었잖아 해도 되고 그 남자가 무슨 말을, 무엇을 말했는지 들었잖아 해도 다 상관없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가지고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묻는 문제가 왔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얘를 의문사라고 할 거고 그가 말했던 것을 들었잖아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얘를 관계사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 가지고는 틀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따져야 되냐? 자, 여기서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너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는 그가 말했던 것을 들었잖아 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부분에 퀘스천 마크야 퀘스천 마크가 아니야. 그래서 들었잖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사입니다. 궁금한 점이 아니잖아. 야, 너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었잖아.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알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6번 문제에서 이게 이 책에는 설명 안한걸 문제로 내놨어요. 됐습니까?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칼질을 두번 하니 한 번. 그러니까 내가 그때 분사 구문할 때 계속해서 같은 사람인지 계속 확인했어. 그걸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확인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타임? 얘는 왜 타임인데요? 문제풀이로 1시간 다 갔네요. 2시간이지만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문제풀이는 재밌어요. 지금 뭐? 없어요. 와우, 진짜. 얘는 왜 해볼까? 준비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왜? 목적어 될 놈이 꾸밈을 받고 있어. 주어 될 놈이 꾸밈을 받고 있으면 얘를 한번 볼까? The dog is running이잖아. 그렇지? The dog is running이라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ing. 주어 될 놈이 꾸밈을 받으면 ing, 목적어 될 놈이 꾸밈을 받으면 PP.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ing인지 pp인지 설명하고 있어. 뭐 이게 얘를 하는지 당하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도 설명하고요. 아니면 뭐 간단한 표현,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간단한 표현을 만들어봐라라고 하고요. 그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네 걸로 만드세요. 그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개념 붙이나니?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동의 몇 개? 없습니다. 오, 없어? 없어요. 쌤한테 보냈잖아요. 어, 그래. 나 뭐, 일일이 보진 못했어. 솔직히 고백하면. 잘했어. 수고했어. 네. 오케이. 안녕.